심리 안정화 기법, 정적 이완 활동, 깊은 호흡. 지난 시간에는 재난 경험 후 회복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수면 문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거나 긴장되어 힘들 때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정적 이완 활동인 깊은 호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이완 활동은 심호흡, 복식호흡, 깊은 호흡 등의 호흡 동작이 있는데요. 정적 이완 활동인 호흡기법은 앞으로 함께 연습해 볼 다양한 심리 안정화 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입니다. 먼저 심호흡은 가볍게 숨을 쉬고 내뱉는 동작으로 한숨을 쉬는 느낌으로 합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은 배까지 숨을 채우고 비워내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은 복식호흡보다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으로 온몸에 숨이 채워지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 동작으로 배까지 호흡을 채우고 내뱉어 보낸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숨의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동작인 깊은 호흡으로 넘어가 숨이 온몸에 채워지고 비워지는 것을 느껴보며 마음을 안정시켜 보겠습니다. 호흡법 진행에 앞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편안한 장소로 이동하셨나요? 팔과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주세요. 몸에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를 풀고 신발을 벗거나 몸에 꼭 끼는 옷을 느슨하게 입어도 좋습니다. 먼저 복식 호흡을 통해 숨의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호흡은 코를 통해서 부드럽게 하되 지나치게 크고 깊게 숨쉬려 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 호흡의 길이를 더 길게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점은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를 최대한 블록하게 내밀고 숨을 내쉴 때 배를 살짝 밀어넣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속으로 하나 하고 세고 잠깐 멈춘 뒤 내쉬면서 편안하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자, 이제 앞서 배운 복식호흡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저의 안내에 맞춰서 함께 호흡해 보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똑바로 앉습니다. 입은 약간 벌리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밉니다.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두고 호흡을 할 때 배 위에 손이 오르내리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섯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고
4시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잘하셨습니다. 호흡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나요? 우리의 몸은 긴장된 상태와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호흡은 몸의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깊은 호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바닥에 담요나 깔개를 놓고 누워주세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몸 전체를 살펴서 어느 부위가 긴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몸쪽으로 무릎을 굽혀 세우고 무릎 사이는 20cm가량의 간격을 둡니다. 발가락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척추는 가능한 한 곧게 펴니다. 한 손은 배에 얹고 한 손은 가슴에 올려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셔 배에 있는 손이 올라가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다섯까지 천천히 세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잠시 숨을 참으며 머리부터 가슴과 배까지 온몸으로 숨이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여도를 세며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쉬 소리를 내어도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숨을 쉴 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올라가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서서히 빠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봐도 좋고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잠시 멈추고 서서히 내려오는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봐도 좋습니다. 다시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멈추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멈추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섯을 세면서 숨을 참아 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능한 한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소를 지으며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섯을 세면서 숨을 참아봅니다.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배 위의 손도 함께 내려옵니다. 자, 앞서 연습해 본 대로 10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쉴 때와 내쉴 때 배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반복하겠습니다. 다섯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몸 전체를 느끼면서 어떤 부위에 긴장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세요. 아직 긴장이 남아있다면 몇 번 더 깊은 호흡을 반복해보세요. 깊은 호흡이 익숙해지면 호흡 시간을 5에서 10분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점차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를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긴장을 느낄 때마다 자세에 관계없이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이나 횟수 등을 정해두고 조용한 환경에서 매일 연습해보세요. 연습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에 익숙해지면 평온함을 찾을 수 있고 안정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호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난으로 다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1670-9512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